자,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1 크린투스 정글에서 자, 왼쪽에 로브님의 카오소서로 카오스고요. 로얄님의 임페리얼 가드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주버로는 시루를 씁니까? 크리티컬 32님 그리고 제가 있고요. 어쨌든 오늘의 뉴비 대전이라 볼 수가 있겠어요. 로브님이랑 로얄님이랑은 이제 시작한 지 정말 얼마 안 되신 청정수 잘 아껴라 청정수다. 야, 이것도 뭐야. 자, 어딜 가나 내 사진 빠지지 않는구나. 자, 맞다. 이 게임도 배지와 배너가 가능하다는 거. 오늘 컨셉 경기 또 가고 싶은데 컨셉 경기. 아, 자, 일단은 자, 기지가 굉장히 좀 가까운 맵입니다. 기지가 굉장히 좀 가까운 맵인데 자, 정작의 자원들은 위쪽으로 좀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들은 위쪽으로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쪽의 자원들을 좀 안정적으로 하고 아마 전투가 여기 중심, 초반에 여기 중심. 여기 중심으로 아마 전투가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자, 일단 임페리얼 가드. 자, 로드 제네럴. 자, 3가드맨을 일단 빌드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자, 가드맨들 세 분대나 뽑아 주시고 로브님께서는 1 헤레틱, 1 카텍마. 자, 머리에 뿔이 안 달리는 카오스는 청정수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장군님에게 훈장이 없다는 얘기도 청정수라는 얘기고요. 자, 약간지 둠볼트. 자, 가드맨들 세 분대 가지고 지금 조종해보고 있긴 한데 가드맨들 세 분대는 이거 키메라 나올 때까지는 존버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더너버 2 키메라 안 뽑은 후구들 없제. 이제 지금 이제 가드맨들 일단은 세 분대 존버 들어가야 되는데 가드맨들 지금 다른 것보다도 위쪽에 있는 깃발 가드맨들 세 분대 최대한 세이브 많이 키우는데 아마 컴퍼니 오브 히어로즈 2를 많이 좀 플레이하신 유저로기 때문에 약간 미국 느낌 날 거예요. 미국 맛을 살려야지. 자, 네, 레벨에 따라서 외형이 조금씩 바뀝니다. 자, 일단은 카오스 쪽, 남쪽에 있는 빅토리 포인트 하나 먹어주시고, 현재 양쪽 다 500대 500 자원 세이브인 상태로 싸움 들어가고 있고요. 자, 위쪽에다가 발정이 틈틈이 하나씩. 자, 여기 바로 위쪽에 있는 발정이부터 좀 먹어줘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양측 다 거의 처음 보는 맵일 거예요. 더너버토는 의외로 좀 많이 생소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로얄님이 아마 컴퍼니 오브 히어로즈 2를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아마 기본적으로 게임에 대한 그 메커니즘 이해는 조금 더 뛰어날 거라 보여집니다. 자, 오늘 코리안 KDK님께서도 지금 더러버2 레트리뷰션 방송을 하시는 분이시고요. 아,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마이크 세팅이 좀 좋지 않아가지고 같이 이원 중계를 못하는데 아마 채팅으로라도 아마 중계에 도움이 되는 해설이 계속 이루어질 테니까 코리안 KDK님의 채팅 해설도 많이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경기 끝나고 코리안 KDK님 매니저로 옮겨드릴게요. 이 얘기는 내 방송에서 채팅으로라도 일을 하라라는 아, this is vanilla mode. No elite mode. Elite mode is unbalancing. Very very unbalancing. This is the retribution original. Retribution original. 자, 지금 현재 중앙의 팀까지 뽑아 들었고 this is Royal is Donovan to newbie and MR clan의 Robo is Donovan to newbie. Newbie and newbie match. 자, 지금 가드맨들 지금 현재 계속해서 방어 중이긴한데 아직 워겨도 아직 안 달아준 상태에서 자, 근데 거치 팀이 너무 가까이에다가 거치를 하게 되는데 자, 아비볼터 거치 걸어 들어오고요. 바로 코앞에서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자, 많이 아프죠. 바로 도망가 주고요. 리트리트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변상궁. 자, 슬금슬금 지금 위쪽 헤레틱들도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깃발을 먹어주고 있습니다만 자, 일단은 헤레틱 부대에게 추가적으로
이선발 따라주고 일단은 원거리 대응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근접보다는 예 근접보다는 사실 이쪽 가드맨들에게 이제 근접 헤레틱도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유탄 발사기가 있으면 이제 기본적으로 주광기 팀 견제가 가능한데다가 예 나쁘지 않은 선택이기도 해요. 노이즈마니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원거리 대응 지금 안 그래도 정확히 센티널이 없기 때문에 원거리 대응 체계 지금 예 하나 나오면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인데 적절하게 지금 예 나름 유닛 예 분대 선택은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 와중에 지금 가드맨들 세 분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가드맨들 충원비가 좀 많이 나갈까 싶었었는데 의외로 전투가 좀 예 잘 풀렸기 때문에 2티어 먼저 올라가 주시고요. 조시아스 아쿠안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아 I'm the number I'm the number 2 and 1 and 3 I'm 140k 브로드캐스터 코리안 아 코리안 AKA 미스터 로빈 thank you for watching my live streaming. 톡투 유어 프렌드 더 너버 투 브로드캐스터 베리 베리 빅 브로드캐스터 윌 컴백. 자 아무튼 계속해서 중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제너럴 일단 충원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빅토리 포인트가 좀 많이 모자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위쪽에 가서 이렇게 주둔을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정작에 예 중앙쪽 이쪽에 있는 빅토리 포인트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양측 다 하나씩 먹고 남쪽에서 이쪽에서 지금 하나의 원 빅토리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예 배틀 그라운드가 아마 이쪽에서 좀 펼쳐질 거거든요. 자, 아, 그리고 키메라 나와줍니다. 예, 때마침 키메라가 나와주면서. 자, 나머지 깃발도 먹어주기로 했는데, 지금 로브님께서 깃발을 먹는 게, 예, 지금 좀 흩어져서 먹을만도 하거든요. 자, 지금 일단은, 예, 카우소서 가지고 먹어주고요. 슬슬 이쪽에서는 공격을 한번 들어갑니다. 자 발정이가 공격을 받게 되면서 여기 있는 깃발 먹는 친구들도 지금 돌아와가지고 자 이렇게 가만히 있을 거면 리트리 그냥 빠르게 리트리 된 다음에 기지 하나 다시 나와서 예 방어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은데 멜타곤 장착을 했고요. 멜타곤 장착하면은 이제 사격 속도 예 어택 스피드가 예 두 배로 빨라지 몇 배인가 두 배 맞나? 아무튼 매우 빨라지기 때문에 군전하라 스킬을 달면은 또 이제 또 장군님 팀 아 커밀사를까지 날아주나요? 자 발적이 다 털려버리겠고요. 일단 빅토리 포인트 먹어주는 건 좋긴 한데 자 차라리 이쪽에서도 예 발적이 공격을 좀 들어가겠다. 자 맞발적이 테러 나쁘지 않습니다. 차라리 방어가 안 될 거면 공격이 나왔죠. 근데 문제는 이제 키메라가 나와져 있다는 거. 자 키메라 타고 여기저기를 움직여주면서 아마 깃발 관리 들어가면은 이거 상당히 좀 애매한데 카우 쪽에서는 뭐 특별하게 뽑아줄 만한 거 없나요? 아직까지 1티어라는 게 좀 아쉽긴 해요. 발적이 좀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자 이거 화염방사기 이거 노이즈만의 화염방사기 데미지거든요. 자 아 오토캐논 달았어요. 자 화염방사기 데미지이기 때문에 발적이 테러하는 속도는 빠르고요. 자 키메라 하나 파괴시켜주려는데 상당히 좀 곤욕스럽습니다. 얌까지 둠볼트에다가 자 2티어 올라가서 블러드 크러셔 나오면 진짜 정말 좋은 상황인데 2티어라도 올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직 안돼가지고 힘들거든요. 자 키메라 아 키메라에서 계속 키메라에서 계속 가드맨들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가드맨들. 자 3가드맨의 무서움이 이거거든요. 키메라와 함께 한다는 거. 자 3 하지만 계속 나와주는 가드맨. 자 하지만 카오스 쪽이 좀 더 피해가 누적이 심했어요. 카오스는 초반에 대전차를 대기가 아 기갑으로 가시는 게 나아요. 2티어 올라간 다음에 블러드 크러셔가 나오면은 그게 어느 정도 지금 예, 기갑을 상대할 수가 있거든요. 자, 로브님 벌써 GG 선언 나오게 되고 이번 경기는 아 로얄님의 승리로 돌아가게 됩니다.